같이 시간을 보내주셨을 때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도 많이 도움이 됐어요. 그래서 잘해야 되는데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사실은 이제 본업이 배우고 제가 갚을 수 있는 게 진짜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. 저희 부모님도 매일 선물이랑 편지들 또 같이 보시면서 항상 항상 다 고마워해야 된다고. 저희 부모님 실제로 다 같이 읽어보시면 어머니는 고기 중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, 아니 이거 실제로 그러시는데 어머니가 또 아버지도 늘 고맙고 감사한 걸할 생각도 잊지 말라고 하셨는데,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일일이 이렇게 아무리 마음을 전해도 다 전해지지 않을 거라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연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. 그리고 절대 주저하지 말아야지 연기하는 데 있어서. 그리고 꼭 발전해야지 조금이라도 변한 모습이, 뭐 각만은 아니지만 발전하는 모습을 꼭 방송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. 제가 꼭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